안녕하세요, 정희지입니다. 오늘은 멸치 칼국수를 끓일 거예요. 레시피가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게요. 양파는 한 개를 준비를 할게요. 우선 반을 잘라 주시고요. 얇게 슬래스 썰기를 해줄게요. 마늘은 6개 정도를 준비를 할게요. 마늘은 그냥 얇게 펜슬기로 썰어 줄게요. 감자는 한 개를 준비를 할게요. 우선 감자를 반으로 잘라 주시고요. 또 반을 잘라서 얇게 썰어 줄게요. 감자는 빨리 익게 하기 위해서 얇게 썰어 줍니다. 애호박은 2분의 1개를 사용할게요. 우선 반을 잘라 주시고요. 애호박은 얇게 썰어 줄게요. 대파는 흰색 부분으로 2분의 1대를 준비를 할게요. 대파는 그냥 일자로 송송 썰어 줄게요. 당근은 조금만 사용할게요. 당근은 그냥 얇게 썰어서 채로 썰어 줍니다. 물은 1.5리터를 넣어 줄게요. 오늘 칼국수를 끓이면서 육수를 낼 때는요, 오늘도 역시 이걸 써 볼게요. 멸치 육수 코인 4개를 넣어 줄게요. 불은 센 불로 켜 줄게요.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손질한 애호박과 감자를 넣어 줄게요. 손질한 마늘도 넣어 줍니다. 뚜껑을 덮고 완전히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려 줄게요.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어 줄게요. 손질한 양파를 넣어 줄게요. 손질한 당근도 넣어 줄게요. 뚜껑을 덮고 약 5분 정도 끓여 줄게요. 5분이 지나면 뚜껑을 열어 줄게요. 감자가 익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시중에서 파는 칼국수 면을 준비를 했고요. 무게는 400g입니다. 감자가 익었으면 칼국수를 넣어 줄게요. 칼국수를 넣었으면 국수 면발을 잘 풀어 줍니다. 소금은 1200으로 준비를 했고 1큰술을 넣어 줄게요. 간은 각자 간에 맞춰서 가감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어 줄게요. 맛있는 멸치 칼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멸치 육수 코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멸치를 우려내는 시간이 소요하지 않아서 조리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따끈한 면 요리를 많이 찾게 되는데요. 담백하면서도 감칠맛 듬뿍 담은 멸치 칼국수와 함께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된 칼국수를 대접에 옮겨서 덜어 드시면 됩니다. 칼국수에 김가루와 참깨를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얼큰한 맛을 원하시면 다진 청양고추와 고춧가루를 추가로 넣으시면 됩니다. 멸치 칼국수에 고명 올리는 장면은 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화면이 없네요. 오늘은 멸치 칼국수를 끓여봤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죠?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에도 다음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